네 번째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중간에 거 다 빼고 마지막 서술어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자, 여러분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았대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어요. 믿음은 내가 작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같고 나빴던 것도 같고 자꾸 쓰러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추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깊이와 하나님을 만난 넓이의 문제인 거예요. 넓이의 문제. 두 번째 우리 5번 질문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래요. 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말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화려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진 누구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뛰어난 모습을 가진 흔적이 있을 뿐 그도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희가 알 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 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모두 다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여섯 번째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동등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질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를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본질상.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혹시 반대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은사도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말에 힘이 실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잘 가슴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믿음의 집들이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달라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 저 문제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걸어갈 인생의 걸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걸음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